일단은 시계탑을 진입하기 전에 피가 없어서 슬프가 바로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물고 보니까 시계탑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불변의 법칙인 것 그러니까 여기를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다른 데보다 좀 다양하죠. 일단 저기를 올라가려면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걸 밟아야 되나. 3마리 없구나. 여기로 왔어요. 지금 여기로 와있고 여기 가시가 있기 때문에
걸리면 아파요.
스타일은 바꿔서 같지가 않아요. 데미지가 40으로 막 늘어났네요. 아, 여기 뒤가 데스였던 것 같은데. 보스방이죠. 제가 일단
그렇지. 일단 위로 좀 올라가서 이를 채우고 이동하겠습니다. 길은 이제 다 갔고요. 오른쪽 길만 남았는데.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인데, 그럴 거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게 낫죠. 10분 정도. 칼리는 모션부터 만화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. 자, 어디로 해서 갈까?
자,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를 알았다는 얘기는 길막이 있지 않았을까? 아니네.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올라왔었던 거고 숲을 안 들어갔겠네. 자, 그럼 스쿨라로 바꿔서 지금 아래쪽 지하수로 쪽으로 들어왔고요. 컬렉터 갈아 끼고 앞으로 진행할게요. 지하수로는 여기 말고 또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어요. 어느 쪽이 먼저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.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불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. 못 올라가잖아요. 콜렉터 말고 스쿨라로 해서 스쿨라가 아니라 문제냐나. 서서 올라가면 됩니다. 물속과 물속이 아닌 게 좀 차이가 있죠. 자, 여기까지 왔으니 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고 칼이 하단에 공격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저쪽 상단은 지금 못 갈 것 같으니까 장비를 매트릭스로 바꾸고 68씩 맞고 있는데 안 죽는다.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게 또 돌아오는 거야? 헐. 딱 먼저 휩쓸고 다니고 있는데 엄청 넓네요.
선택이 어때? 체력이 얼마 없어요. 진짜 얼마 없네. 여긴 어디지? 지하수로에 들어왔네. 저장 세이브 포인트가 있으니까 일단 저장을 했는데 한 26분? 그러면 위쪽 좀만 더 탐험을 해볼게요. 불을 공중에다 설치해 놓고 다니기 때문에 매우 귀찮아요. 뭐지? 오씨 징그러.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공격력이 센 것 같진 않아. 좀 한번 보죠. 빈검 598. 네, 일자검이네요. 별 안 좋은데. 일단 또 한번 올라가 보죠. 자, 여기가 왼쪽으로 왔었습니다. 저쪽에서 내려와서 만났겠네요. 바니노 처리하고 들이 좀 셀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